사고 직후 생겼던 대인 기피증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일하러 가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거리. 만혁 씨는 지금 멀어졌던 세상과 다시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이곳은 도시나 마을 단위의 벽화를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업체. 사고가 나기 전까지 만혁 씨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 명함도 있어요. 저는 디자인 김만혁입니다. 본 있잖아요. 옛날에 그렸던 거. 이거. 고양, 이건 잘 보면 고양이예요. 이거 꽃. 아,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캐릭터. 고등학교 때 공 갔다 그래서 느리다고. 춤도 느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고서부터 그냥 애착이 가던데요. 딱 어울리는데, 이제 봤더니. 일로 만났지만 사장님은 만혁 씨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비보잉 연습 시간을 고려해 근무 시간은 오후 4시까지. 공연이 있는 날은 조퇴와 결근도 오케이 해주셨죠. 좀 이렇게 틀어서 네. 오른쪽으로 틀어서 크게 더 키워도 돼. 남친이 잘하는데 크기도 딱 맞고 디자인 좀만 잘 소화시키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게 나는 훨씬 더 좋게 봤어요. 비보잉에 대한 만혁 씨의 열정이 사장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찾아오는 이곳. 만혁 씨가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함께했던 원주 비보잉 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만큼 허물이 없고 친정같이 편안하죠. 연습도 노는 것처럼 즐거워 보입니다. 그 원주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했던 팀이고요. 네. 겸손하게 강원도에선 최고예요. 여드름 괜찮아요? 여드름 괜찮지 모르겠네. 여드름 터지겠어. 지금 이해나 가봐요. 두문불출하던 만혁 씨에게 다시 비보잉을 하자고 이끈 건 멤버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만혁 씨를 있게 한 1등 공신들이죠. 그냥 가족 같은. 가족. 아니 뛰었으면 잘하라고. 가에서 뛰었으면 하지 말라고. 같은 팀. 예, 가족 같은 팀이요. 가족.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 이 친구가 사고 나고 한동안은 춤을 못 췄죠 이제. 병원에만 있고 집에만 있고 하다가 약간 멘탈이 좀 흔들렸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희가 뭐 딱히 해줄 거는 없었고 그냥 집에 가서 같이 뭐 얘기해주고 차를 잘 태워줬어요. 어디 갈 때 병원 갈 때 이용 자꾸 이용해 먹더라고요. 나 이용당했어. 솔직히 그냥 막말은 신체의 일부분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면은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고 뭐 춤이고 뭐고 그냥 아 나는 그냥 죽어야겠다 좀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몸이 건강했을 때보다 더 잘 되고 잘 추고 하니까는 저는 정말 대견한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만혁 씨를 다시 서게 했습니다. 원주 대표 BV 그룹 클라이맥스 크루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묘기와 화려한 기술을 넘나드는 비보잉은 시선을 끌어야 하는 행사장에 자주 초청되는데요. 만혁 씨도 좋아하는 멤버들과 함께해서 더 힘이 납니다. 오늘 또 그 장소가 좋진 않은 데였는데요. 저희끼리는 재밌게 했어요. 왕복기를 가져왔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비보잉에 계속 도전하니 뜻밖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강의를 막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고 많이 부족하니까 계속 보고는 있어요. 제가 말을 잘못하거든요. 예전에 완혁 씨였다면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일. 또 하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체 교실은 김완혁이 강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학생들은 6교시 후 강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절부절, 학생들을 보니 긴장감 두 배. 완혁 씨, 괜찮으세요? 네, 잘하겠죠. 내가 공연이라 그러면은 별 생각 없을 텐데 말하는 거라. 신체적 장애를 가졌는데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보이 김완혁 강사님입니다. 이게 완혁 씨의 인성 강연은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연으로 투표해 이루어졌습니다. 2번 춤추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사람들한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 사람이 나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일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위에 부모님, 친구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건 같이 사는 거니까 즐겁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선생님은 추천하고 싶어요. 외발이 됐을 때 비보잉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 외발이 만혁 씨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됐죠.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린 법. 고민 많은 학생들이 간단한 그 진리를 빨리 깨닫고 자신을 보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